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가 조금 전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. 경찰은 피의자 한 명을 현재 검거한 상황인데 달아난 공범 3명이 있는 모양이에요. 현재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서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.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지만 추적컨대 이희진에게 입은 피해를 부모에게 안 갚음하려는 어떤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일단 드는데 박수영 기자, 네.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지금 지난 16일에 그 오후 6시 10분쯤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거고요. 피해자 한 명과 그 공범 3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, 지난 16일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16일에 발생을 한 것이 이제 알려진 건데요. 피해자 한 명은 검거가 됐습니다. 그리고 공범 3명을 지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굉장히 유명하게 그 알려졌었죠. 그런데 이 불법 주식 거래 등의 혐의로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013년부터 이 증권 관련 방송 등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요. 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이 불법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체포가 돼서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이진 씨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. 혹시 그래서 이번 사건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변환문 변호사님, 아직은 뭐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져서 이희진 씨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상황이에요. 그 상황 가운데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라는 것,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?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둘 수가 있을 텐데요.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희진 씨가 이만큼 주식에 대해 시세 조정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과 피해자 느낌 금액은 다릅니다. 나는 이희진 씨의 방송을 보고 1억을 손해봤지만 경찰에서는 좀 더 엄밀하게 보기 때문에 자리에 1, 2천만 원밖에 잃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와중에서 제대로 피해를 변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희진 씨 정도 되면은 아무리 뭐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 자체를 아마 뒤에 숙여왔을 거다. 부모가 갖고 있지 않겠느냐. 그걸 노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왜 과거에 그 최순실 씨의 딸 같은 경우에도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었는데 돈이 많을 것 같다.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숨겨놓은 현금이 있을 것 같아서 강도를 했다라는 보도가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들이 한번 원한에 대한 안 갚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이진의 부모니까 돈을 숨겨놓은 돈이 있지 않겠느냐.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뉴스 속보와 또 이번 번인성 사건의 본질인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.